뭐야 도대체 내가 나 이거 누구 비판했다가 막 나한테 와서 댓글도 쓰고 그러는데 비판할 건 해이죠. 그러니까 남녀 추월 그 결승까지 어제 순위 결정전부터 결승까지 어제 밤에 쭉 이어졌는데 뭐 어마어마한 관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 추월의 그 준중 결승에서의 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뭐 인터뷰 논란 그 이후에 또 반박 또 재반박 기자회견들 이어지고 했던 모습들 때문이었는지 지상파 3사에서 중계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청률이 폭발적이었어요. 오. 3사 합쳐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거든요. 그 경기가요? 네네. 그, 순위 결정전 7, 8위전 우리 여자 추월 경기가 그러니까 SBS가 25% 정도 됐고 나머지 뭐 8% 9% 해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 스켈레톤 금메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 대대적인 관심사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 촛불 이후에 이게 변한 민심인데 이 불공정 예? 반칙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켈레톤 그다음 롱패딩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롱패딩 입으려다가 안 입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이 주목된 과문대 우선 여자 추월 그 순위 결정전 7, 8위 결정전이 폴란드하고의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폴란드도 그 전 준중 결승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아, 한 명 또 왕따 시켰어요? 그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좀 처졌죠. 네, 38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 노선영 선수처럼 그 마지막 두 바퀴 세 바퀴 남겨놓고 뒤로 쭉 쳐졌는데 예. 이 추월 경기라는 것이 사실은 세 명이 함께 움직이고 협동심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 올림픽 선수가 정신이죠. 그렇죠.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뒤 선수를 챙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폴란드에서도 그냥 마지막 쳐진 선수 나도 그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따는 아니래요. 그 거기도 이제 폴란드 자국 내에서의 언론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올림픽 정신이 없다. 선수단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7, 8위 결정전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야. 그런데 어제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록은 네. 평소 기록보다 굉장히 저조한 기록이 나왔고요. 네. 세 명의 선수가 글쎄요. 그 애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나란히 타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아. 그리고 결국은 폴란드에게 져서 8위가 됐죠. 예. 그 이후에 총 출전팀이 8개 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준중결승 이후에 예. 이제 순위를 나눌 수 있는 8개 팀 중에서 이제 8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믹스드 존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지나가고 미디어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세 선수가 대화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입장 발표나 이런 건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눈꼴 시리고 좀 보기 좋지 않은 예.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 선수들에게 모든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이 빙상연맹에 대해서도 쓴소리들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생긴 문제가 게 문제가 원인은 빙상연맹 아니에요. 선수들 탓 돌리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 이 빙상연맹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 예. 이게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놓고 선수들끼리의 어떤 갈등처럼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빙상연맹은 오히려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빙상연맹이 아니라 빙신연맹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막 욕을 해도 돼? 아, 빙신은 욕 아닌가? 아, 욕 아니네. The God of Ice 아니에요. 네. 칭찬이네요. 빙상은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ou're very welcome. 사실은 이 세 명의 선수 노선영, 김보름, 예. 박지우 선수가 세 명이 조합이 돼서 추월 경기 나가서 삿포로 동계아시아 대해서는 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따고. 요 세 팀이? 예,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오. 작년 2월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후에 그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번에 사실 아시다시피 빙상연맹이 그 자유롭지 못한 게 빙상연맹이 어떤 실수로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었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린 이후에 그 러시아 뭐 도핑 문제 때문에 선수가 탈락하면서 노선영 선수가 다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 파열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빙상연맹에서는 노선영 선수를 아웃시키려고 작전을 짰는데 글쎄요. 그럼 뭐 작전을 짰다는 거는 아니 지금부터 소설이에요. 예. 예, 확인 안 돼도 막 얘기해도 돼요. 지금부터 지금 소설. 추정입니다. 예, 예. 자 빙상연맹에서 노선영이 미워. 너 아웃. 하니까 방법이 자 보니까 개인 기록 관리하지 마. 우리 팀 기록만 중요해. 라고
거짓 정보를 줬고. 아, 진짜 소설이네요. 예, 거짓 정보를 줬고 그 거짓 정보를 가슴에 품은 노선영 선수는 금지옥지 하면서 그 룰만 따라서 개인 기록은 관리 안 했고 그렇죠. 딱 나가려고 봤더니 개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출전 못한다. 출전 못한다. 네. 그러니까 또 노선영 선수는 동생을 암으로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슬픈 사연도 있는데 빙상연맹에서 나를 버렸구나. 파츠가 된 거예요. 공지 파츠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소설을. 공지. 아,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소설을 써보면. 예. 아니, 우리 소설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예. 네, 그러면 종결해 주시죠.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어? 죽였는데 살아왔어? 그럼 아예 아예 죽여버려. 그리고 뚝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기획에 선수들은 놀아났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선수들도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 노란머리 선수가 끌어 웃었고 네. 소설입니다. 네. 근데 모든 국민들의 모든 국민들이 소설을 믿고 있죠. 이미 소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딱 보면 있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에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인데 반칙과 부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급 분노하는 국민들. 베스트셀러의 소설이 다 잘 나간 이유가 그럴 듯하니까 이른바 개연성이 있으니까 잘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처음에 네. 그 출전 기록 관련해서는 빙상연맹의 어떤 음모라기보다는 단순한 행정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음모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행정착오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된 노선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른바 내부 고발자처럼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빙상연맹 눈밖에 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죠. 여기서 중간 선고를 하겠습니다. 빙상연맹 노선영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였다. 단순 실수였었다. 자, 첫 번째 단순 실수였었다. 저요. 음모였다. 제가 가야겠네요, 그죠? 예, 2대2로 가야죠. 2대2. 네. 2대2 때는 연장자가 하나요? 아, 그래요? 네? 난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그래, 개체량 해야지. 아, 우리가 훨씬 가벼워요. 아, 개체량 하는 건가요? 네. 정신부터 해야죠, 우리 작가들 보세요. 톤다운 네. 위험해요, 아슬아슬. 이래서 지난 7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예. 미운털이 박힌 거는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뭐 풀 버전, 풀 영상 버전을 봤잖아요. 예. 노선영 선수를 거의 따시키고 말도 안 걸고 연습 경기 전부터. 예. 근데 저는 가장 그 이상하다 본 게 노선영 선수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맨 앞에 섰습니다. 예. 그러면 맨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해주고 네. 뒤에서 밀어준다. 체력 소분을 맞기 때문에 보통 작전은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뒤로 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맨 뒤로 가겠다고 코치한테 얘기했다고. 코치한테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니었다. 그런 작전은 없었다라고 얘기한 코치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럿이 들었다. 네. 그렇죠. 노선영 선수가 없는 데서 여럿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저희가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이 올림픽 정신 페어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팀플레이. 전혀 페어하지 못했던 예.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건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개선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예. 이게 남자 팀이랑 좀 비교되면서 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남자 추월팀은 한 바퀴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는 나이가 서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는 고등학생이에요. 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수는 맏형의 역할을 다 해줬고 또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다 해줬고 그 두 어린 선수들은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이 팀을 보여준 거죠. 아, 어제 그 남자 팀을 삼카 팀이라 그러더라고요. 삼카? 왜요? 네, 삼촌과 조카. 아, 네. 아 진짜요? 네. 아니 그 정도 나이 때라는 거죠. 18세. 아, 지금 만드신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만든 거죠. 멋있는데요. 그렇죠. 삼카. 트로이카. 이름 영어로 트로이카. 오. 삼카네요. 예. 비교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남자 추월팀뿐만 아니라 여자 쇼트트랙 개주하고도 개주하고 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컬링팀도 어제 또 일본 네. 여자 팀 추월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우승하는데 한국은 8위를 하니까. 근데 실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하고 해볼 만하거든. 아시안 게임에서도 네. 뭐 같이 이제 겨룰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이제 남자 추월팀은 워낙에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고 사실 그 뉴질랜드하고 4강에서는 역전승을 했잖아요. 아슬아슬했죠. 네. 역전을 하고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랑 붙을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도 떨어지고 노르웨이랑 붙었단 말이에요. 결승에서. 근데 노르웨이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은메달 땄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은메달을 땄는데 네. 그 은메달이 금보다도 훨씬 값진 은메달이다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내가 그거 못 봤네. 나 오늘 하는 줄 알고 오늘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쇼트트랙. 네. 아, 노르웨이가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아주 컨디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 얼음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어, 예. 선수들이 극찬한대요 지금. 얼음 좋다고. 그래갖고 기록이 잘 나온대요. 아, 좋은 계속. 일이네요. 예. 네. 아무튼 우리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선수 아주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 둘 다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는 또 24일에 매스 스타트 출전하거든요. 네, 주종목이죠. 주종목이죠. 아, 이때 또 24일 무슨 요일이에요? 네? 토요일 내일 모레. 예. 제가 단련까지 전날, 들고 다녔거든요. 네. 아, 그날 매스 스타트요? 저는 그 전날 가는데. 갔다 온 다음에 23일이 애매한데요. 네, 23일이 없어요. 없어서 가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뭐 우리 선수들 경기는 여기저기서 볼 게 많습니다. 특히 예.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팀이 갈리걸스. 네, 갈리걸스 뭐 팀 킴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여자 국가대표 컬링 예. 팀. 대박입니다 이분들. 예. 예. 왜 갈리걸스라고 그런지 모르시죠? 경북 의성. 의성. 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선수가 6명이 좋았을 텐데 6종만을. 아, 코치까지 해서 6명이 많아요. 이제 브랜드 나올 겁니다. 아마. 영미마늘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의성마늘 그러네. 나올 겁니다. 아마. 아무튼 저희 엄마 고향이고 제 외가이기도 합니다. 의성. 아, 저희 어머니 요새 난리 났습니다. 이분이 컬링에 컬쩍도 모르시다가 요새는 진짜 씁니다. 야, 경북 의성군이 네. 이게 지금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면 조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제 그 경기장 강릉 경기장에 의성에서 어르신들 그 새벽에 버스 타고 올라오셨잖아요. 몰라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서 단체 응원하셨거든요. 마늘 들고 가신 거 아닌가요? 마늘 들고 있어요. 마늘 들고 있는 모습 못 봤는데 그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의성 응원단을. 그랬더니 어르신들 모두 마늘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 우리 의성 마늘 소녀들 잘한다. 막 이러고 하시면서. 마늘은 경기장 반입이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늘 먹어서 의성 사람들 건강해요. 아, 건강하시죠. 그리고 네. 의성 육종 마늘은 제가 이제 그 음식점도 하고 지금 또 김치 예. 사업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디 이제 식당 가면 이거 마늘 딱 나오면 한국 국산이 중국산이 물어봐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죠. 네. 몰라요. 일단 먹어보면 중국산은 아리게 매워요. 네. 아리게 매워. 우리 마늘은 매운데 고소해요. 아니 또 마늘 관련된 궁금증 하나 있는 게 예. 아까 6종 마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6개 쪽이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숫자 6을 말하는 거죠? 서산 6종 마늘도 있고요. 서해는 서산. 네. 그다음 경북에는 의성. 6종 마늘. 그렇군요. 그 6종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특히 고소해요. 그다음 남해 흑마늘. 아 근데 육종 마늘 해도 되는 게 예. 후보가 한 명 있고 예. 감독이 또 한 명 있는데 아. 그럼 차원 합하면 6명이에요. 6명 모두 김 씨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육종 마늘 그거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생각 없었는데 그냥 얻어 김수네. 팁을 안 본다니까요. 3카의 육종의 영혼 다 되는 아무튼 그 되는 날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있고 그 후보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면 안 돼. 예비 선수. 예비 엔트리가 한 분이 있고 예. 또 네 명이 지금 계속 경기 뛰고 있는 네 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중에 4명이 의성 출신인 거고 예. 예, 한 명이 이제 경기도 출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의성 경기도도 그 의성하고 비슷하잖아요. 경기도는 안성이 있잖아요. 의왕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도 있고. 예, 컬링 팀이 도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도단위 팀들끼리 겨루면서 국가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지난번 대회에는 경기도가 국가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의성팀이 네, 나가게 된 건데 한 팀이 국가대표가 되는 예. 거죠. 이정환님 인스타에 컬링 패러디 올라오고 보면 배꼽 빠져요. 할머니가 로봇 청소기 보내면 네. 할아버지가 빗자루 겁나 빠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덩달아 로봇 청소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디 로봇 청소기 이건 그래요? 이게 아니 동영상에 보면은 네. 이 컬링에 있는 그 스톤이랑 비슷한 모양이 로봇 청소기가 되는 거고 로봇 청소기 움직이잖아요. 예. 집집마다 그렇게 대걸레가 다들 있으시더만요. 대걸레로 뭐 엄마 아빠 아이 함께 칵 닦아요.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찍죠. 그 예. 이게 각종 SNS상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이 올라오고 가족들끼리 다 웃고 있거든요. 아니 다들 예. 가정 평화에 사실 청소하기 싫잖아요. 컬링보다 다 청소하고 싶어서. 아.